제가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로서 울세라를 꾸준히 이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울세라를 받는 게 마치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점점점 근섬유가 점점 이제 양이 작아지고 근육 위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거운 역기 헬스클럽에서 들게 되는데 근육을 키운다는 말은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반복 쪽으로 하다 보면 근섬유에 미세한 계획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서 손상을 준다. 그러면 근섬유를 만드는 근섬유 아세포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파괴된 것보다 조금 더 근섬유를 만들어 나게 되면 내가 오늘 무거운 걸 들어서 근섬유 10개를 찢었다 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12개 정도 만들어지니까 볼륨이 약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의지, 내 생각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근육을 튼튼하게 또는 근육 볼륨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옆에 한번 그림 보시죠. 우리 뼈와 얼굴을 잡아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지인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인대들이 막 수축을 하거나 움직여서 스스로 자극을 줄 수가 없죠. 사람의 의지와 전혀 이제 무관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왜 울세라와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없지만 울세라를 통해서 그 해당 부분에 계획된 손상을 주게 되면 그 지지인대 또는 레티나 큐티스와 같은 콜라겐 섬유 인대 조직이 미세하게 손상을 입게 되고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에 의해서 새로운 근섬유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얼굴을 잡아주는 콜라겐 섬유 밴드들이 새롭게 재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처져 있는 얼굴이 쭉 올라가겠죠. 옆에서 한번 그림 보시면 이 부분은 지방에 있는 인대 조직인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조직이 오른쪽 보시면 쭉 처지는 게 보이죠. 이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두개 정도 논문이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얼굴 근육 운동 처방사, 얼굴 근육 운동 뭐 요가 지도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논문 읽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안 넣으니까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특정 얼굴을 계속 움직여서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했더니 결론은 좀 좋아졌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인대 조직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제 볼륨을 이루는 거는 지방 층이긴 하지만 얼굴에 있는 근육도 약간 위축이 되죠. 얼굴을 계속 움직임으로써 하루에 30분씩 했더라고요. 주 5일씩. 그렇게 하면 약해진 얼굴 근육이 조금 약간 운동한 것처럼 또 두꺼워지고 그럼으로써 약간 볼륨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두 논문 다 조금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 운동을 하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논문 읽어보고 한 10분 정도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30분 못하겠다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얼굴 체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한때 그런 거 있었죠. 근육에다 어떤 EMS 장치 붙이고 이렇게 진동을 윙 줘서 수동적으로 진동을 줘서 이렇게 자극을 줘서 근육 키우는 것처럼 이거는 울세라 또는 뭐 티타임 리프팅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극받아서 그 부분을 좀 자극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저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집어넣거나 과도하게 뭘 채우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에 인대가 스스로 운동할 수 없으니 제가 도움을 줘서 마치 운동을 준것 같은 효과를 준 거죠. 우리가 모든 사실을 볼 때는 현상을 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인대가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인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초음파와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재생시켜서 다시 쭉 원위치를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선생님 제가 평생 꾸준하게 아주 가볍게 근육 운동을 하면 나이 들면 문제가 생긴 나요라고 운동하나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또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울세라와 뭐 써마지 같은 부분은 해당 부분의 콜라겐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긴 한데 모든 의료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울세라는 1년에 한 번,
뭐 조금 심하신 분 6개월 한 번 정도는 하면 되는데 막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해서 뭐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강력하게 한다. 아까 그 인대 조직 사이에 있는 지방 쪽에 그 인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다거나 또는 너무 잘못해서 막 잘못된 부분에 물세라를 쏘게 되면 해당 신경을 손상을 줘서 얼굴이 조금 표정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효과를 내는 정도로만 적절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질문하신 우리 PD님께서 답을 아실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장님 제가 운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꾸준히 PT님 센터 가서 꾸준히 제 근육을 강화시키면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 묻겠죠. 그럼 또 다른 말로 제가 말하면 제가 주 2, 3회가 아니라 매일 하루에 3시간씩 내 몸이 막 근육이 터질 정도로 계속 엮이되는 건 어떤가요? 물어본다면 그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톡스 단지 근육의 수축을 약화시켜서 주름을 예방하는 것일 테고 써마지 고주파가 들어가서 진피의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콜라겐을 늘리는 거고 뭐 레가토, 오프스 같은 것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줘서 진피층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피부과에서 하는 뭐는 하는 거는 뭐 성형이야, 미용이야, 성형 괴물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어떤 거는 콜라겐을 늘려주는 거고 어떤 거는 주름을 예방해 주는 거고 어떤 부분은 피부에 뭐 결을 좋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적절하게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득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씩 안타까운 거는 너무 잘못된 상식으로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이런 현대 과학의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기 좋게 나이 듦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울세라는 내가 근육을 운동을 시켜서 근육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대 조직에 울세라는 장비를 통해서 마치 운동을 해준 것처럼 해당 부분의 콜라겐을 신생 콜라겐을 자극을 시켜서 얼굴이 처지는 것을 쭉 잡아주는 마치 여러분의 개인 PT 선생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을 너무 나쁘게만도 너무 좋게만도 보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에 맞는 좋은 방법 찾고 젊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퍼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